자, 금요일 이분 또 주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? 아주 잘 빠진 종목들을 꼽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간 점검도 빠뜨리지 않고 해드리고 있습니다. MDNW 아이린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아유, 시장이 자꾸만 힘이 없어져서요. 코스피는 이 시각 현재 1%까지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네. 모습이고 코스닥도 좀 밀리면서 진행이 되는데 상승 반전을 시도하지는 않겠죠. 뭐 요즘 장중 변동성이 커서 마감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판단 먼저 들어볼까요? 네, 우선 뭐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 호재 악재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 시장 호재에 굉장히 반응을 민감하게 해주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유가 때문에 국제 유가 관련해가지고 리스크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잘 못 가고 있었는데요. 그런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떴다가 지금은 좀 밀리는 모습인데 사실 그 유가 관련해서 리스크가 이제 완화가 됐다는 거지 완벽하게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네. 주 우리 시장 봤을 때 오늘 또 한 주 그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기 때문에요. 다음 주 우리 시장 조금 지켜봐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저점에 좀 1650에서 1600 사이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때를 이제 매수 이제 관점으로 이제 보시고요.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매수를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지금부터 이제 분할로 예전에 우리 저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분할로 이제 좀 잡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또 글로벌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이제 일단은 감소 추이에 들어가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 정도 지켜봐야 된다고 이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흐름도 굉장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유가 관련해서 ETF 투자 굉장히 많이 이제 원하시더라고요.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그 아이린 방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유가 관련 ETF도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저점에 내려왔을 때 20불 전후로 이제 유가가 움직일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셔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한 10% 20% 올랐을 때 좀 매도하시고 또 일부분은 또 내려갔을 때 또 매수를 하시고 매도하시고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그걸 중장기로 가져가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만약에 길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요. 저는 조금 지금 홀딩 하셔도 되는 입장이신데 그런데 이제 좀 20불 이하로도 한번 또 올 수도 있잖아요. 또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그 유가 관련해 가지고 ETF에 전액 투자 이런 거는 안 네.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좋습니다. 참 막 머리를 막 굴리고 네. 계실 것 같아요. 과연 어느 쪽이 네. 정말 소위 수익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까를 네. 이제 고민을 하실 네. 텐데 저희 코너를 통해서 또 그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동안 우리 아이린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봤고 수익이 참 잘 났습니다. 또 중간 점검 필요할 것 같아서요. 화면 통해서 수익률 체크 들어가도록 할게요.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면 이제 또 아이린 전문가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수익률이 너무너무 잘 났어요. 네. 딱 첫 방송 때 말씀을 주셨었고 지금 뭐 누적 수익률 최고점 기준으로 하면 뭐 50% 까량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건 뭐 지난 화요일부터도 이익 실현 이제는 할 때 됐다라는 네. 말씀을 뭐 계속 강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챙긴 거고 또 뭐 삼양식품, 농심의 SK케미칼, SK바이오랜드, 또 ABL바이오까지도 수익이 잘 나고 있단 말이죠. 전문가님, 요거 하나하나 좀 점검 들어가 볼까요? 네,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블록데일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죠. 한 차례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 또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. 지금 8만 원대 머무르고 있는데요. 저는 오히려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매출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. 1조 때 이제 나오면서 이번 연도 꾸준히 이제 허주마가 이제 허셉틴 이슈로 해서 허주마가 굉장히 이렇게 반대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관련해서 램시마 SC나 또 램시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관련해가지고 매출 관련한 게 상당히 이번 연도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도 이제 허주마에 대한
허주마 그리고 그 램시마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오히려 8만 원 한 번, 7만 5천 원 한 번, 7만 원 한 번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5천 원씩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. 만약에 이제 8만 원 정도 이제 터치를 해준다면요, 그럼 8만 원 터치를 하고 다시 이제 내려가지 않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홀딩을 하시고 또 단기적인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. 위는 뭐 어떻게 좀 설정을 해봐야 돼요? 네, 그래도? 만약에 8만 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 하시면은 네. 그 8만 5천 원 정도 왔을 때 한번 일단 짧게 이제 네, 좀 비중을 줄이시고 네. 또 내려오면 또 비중을 늘리시는 예, 5천 원씩 빠질 때마다 뭐 7만 5천 원, 7만 원까지. 근데 7만 원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7만 5천 원까지는 와주지 않을까 네. 예상하는데 네. 만약에 이 구간에서는 조금 뭐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좀 늘리셔서 중장기로 좀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전히 기업에 대한 자신감은 뭐 여전히 네. 뭐 좋다라고 네.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단기 좀 뭐 급상승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. 일단 눌림이 나올 때 접근을 하는데 네. 좀 기회가 오면 좋겠긴 한데 또 보유하신 네. 분들을 생각하면 또 이게 네. 더 났으면 좋겠기도 사실 하고 사실 저희 제가 이제 이거 목표가를 10만 네. 원을 잡았습니다. 저희 네. 회원님들 계시는 데서도 10만 원 잡았는데 목표가 딱 찍고 바로 내려가 버렸어요. 그런데 이제 욕심이 다들 많으시거든요. 이제 이거를 매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제 6만 원대 다 잡으신 분들은 수익률이 64%, 예, 65% 이렇게 됩니다. 네. 그 전에 잡으신 분들은 거의 70% 이상이에요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쉽게 매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. 이게 그 로망이 있죠. 종목에 대한 모든 분들이. 그런데 이제 모든 종목들은 한 번쯤 예전에 이제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10만 원 찍어줄 때 제가 고점에 딱 매도를 시켜드렸는데 그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 잘 못 하셨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오면은 분할로 좀 잡으셔서 또 한 번 더 네. 수익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네, 말씀드리고 네.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뭐 일단 가장 많은 수익률을 안겨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점검을 드렸는데요. 좀 따라오신 분들은 이 좀 축하드리고요. 또 앞으로도 눈여겨봐 주십시오. 일단 뭐 체크해야 할 종목들은 많긴 한데 저희 또 새 종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새 종목 들어보고 또 여유 시간 되면 네. 또 AS도 중간중간에 네. 또 살펴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의 잘 빠진 종목은 어떤 걸로 골라오셨습니까? 네, 사실은 오늘 다른 종목을 좀 집어서 가져왔는데 네, 네. 그 종목이 바로 아침에 가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못해서 좀 중장기 단기이면서도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가져봤습니다. 네. 종목은 좋은 사람들이고요. 이걸 좋은 중장기로 보신다고요? 네, 중장기도 이제 가능하다 가능하다? 이렇게 보여져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가져가실 수 있다 이제 보여지는데 다만 성향이 다 다르시니까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 수익만 챙기시고 중장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이렇게 몇 번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스크 포함해가지고 안면 가리개 착용을 권고할 것이다 이렇게 그에 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일전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, 안면 가리개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장난이 아니잖아요. 이제 확진자 수가 네.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권고를 방침을 이제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인데요. 이 종목이 또 마스크 관련주이자 또 개성공단 관련주로 북방주입니다. 그래서 우리 잘 좋은 사람들 하면은 이제 북방주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. 그쵸. 이제 그래서 딱 그걸로 알고 계시죠. 예.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며칠 전에 3일 전에 북한의 지도부와 이제 마주 앉길 희망한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또 한 차례 이제 약간 이제 뭐 파동이 살짝 나왔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이제 주가가 흐름은 그렇게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. 자리도 굉장히 괜찮고 또 수급도 꾸준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이슈, 마스크 이슈도 있고요. 또 북방 관련해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 관련해서 이 종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어센틱
브랜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. 미국에 그 그룹과 이제 그 뭐 마스크 손소독제 그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어센틱 브랜즈 그룹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뭐 매장이 2만여 개에 달해요. 그래서 그 2만여 개의 이제 매장의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매출이 굉장히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또 뭐 관련해서 이 어센틱 브랜즈 그룹이 M&A에 굉장히 활발한 그룹이고 또 이 그룹과 같이 이제 라이센스 글로벌 여성용 그 언더웨어 브랜드도 이제 라이센스 체결했습니다. 그러면서 네. 국내에 그런 그 독점을 할 계획이고 또 이것을 확장해서 아시아에도 이제 런칭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.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그 좋은 사람들이 사실 뭐 우리 그 이너웨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한 1조 대 매출을 이제 뭐 내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한 2조 대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긴 한데 네. 그 매출이 그렇다고 해서 확 늘지는 않았잖아요. 그렇죠. 예, 관련해가지고 이너웨어 관련해가지고 한 5개 회사가 굉장히 이제 뭐 비슷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조금 이제 지금 주가가 워낙 낮은 수준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월마트에 캠핑 매트도 공급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수출을 꾸준히 해가지고 2021년도에 내년에 1천억 달러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천억 달러가 아니고 천억 이상의 이제 매출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현재 한번 주가 한번 확인할게요. 2,620원. 지금 한 2% 안팎에 네.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디까지 올려다 보는 거예요? 저는 지금 보시면은 뭐 2,000원 정도가 이제 맥점인데 2,000원 전후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2,600원 정도면은 2,000원에서 벌써 바닥은 1,760원을 잡으면 벌써 한 50% 정도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. 그런데 2,000원에서 보면은 한 30% 정도 나왔어요. 그리고 지금 저점을 꾸준히 이렇게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 2,600원에서 2,500원 사이에 매수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한 2,950원 이상에서 1차 2,950원 목표가 세워드리겠습니다. 아랫단도 잡아주세요. 아랫단은 사실 제가 손절가를 정하는 거 손절가는 무조건 정해야 되는 건 맞아요. 맞는데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고 지금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종목을 굳이 손절을 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네. 보여져요. 매출이 안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어센틱 브랜드 그룹이랑 이런 그 마스크 공급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은 관련해가지고 이제 월마트 예 공급에 그 캠핑 그 매트 공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점에서 잡아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보통은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종목을 선택해 오실 때 좀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을 줄 때 손절가를 따로 제시를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. 네. 일단 그래도 짧게 2,950원이 1차로 목표가를 제시해 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아랫단으로 내려올수록 괜찮죠? 매수가 2,500원 사이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의 잘 빠진 종목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. MTNW 아이린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. 고맙습니다. 네. 아직 뭐 장 마감까지는 뭐 여유가 있는데요. 끝까지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